45세 여자 환자분으로 6개월 전에 그 레트로 칼카니알 볼사이티스로 6개월 전이 아니구나. 7개월, 8개월, 7, 8개월 전에 레트로 칼카니알 볼사이티스로 여기다 이제 주사 치료를 맞았던 분입니다. 근데 6개월간 이제 증상이 없이 잘 지내다가 한달 전에 다시 증상이 비슷한 곳에 비슷한 통증이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내원하셨는데요. 피지컬상에서 보면 여기 불편함은 얘기하세요. 아킬레스 인수선이고 여기 이제 칼카니아스 포스테리어 슈플 보더죠. 여기 보면 여기가 불편하신 거죠? 예. 네, 메디알도 그렇고 라테랄도 굽이가 누르면 아파합니다. 둘을 같이 누르면 더 아파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통증이 있고 약간의 스웰링이 있다, 압통이 있다 그러면 아 레트로 칼카니알 볼사이티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해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렇게 어큐트로 이제 크로닉에서 어큐트로 전환을 하거나 그러면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초음파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고 인서션 부위고 이게 프로시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트로 칼카니아 이제 벌사했는데요. 파이브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약간 뭔가 이제 인플라메이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메디알 쪽도 그렇고 중간은 괜찮고 라탈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약간 메디알 쪽에 약간 파이브가 그러네요. 그리고 트랜스버스하게 볼까요? 프로시말에서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크게 되게 여기 이제 여기 인서셜 부위에 여기 약간 벌사가 있다는 그 정도 여기에 이제 파이버가 조금 여기랑은 좀 틀리다면 그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도플러 칼라 도플러 모드로 봅니다. 딱 보면 예 여기 보면 이제 쿵쿵쿵 뛰죠. 이제 라테랄 쪽은 이 정도고요. 칼카니아스 아킬레스 중간쯤은 이 정도고요. 메디알 쪽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다는 거는 어큐트하게 지금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거를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 바스큘라리티가 이제 다 없어집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텐더니스가 있고 포컬하게 스웰링이 있고 초음파상에서 이런 습관이 있다. 플로이드도 콜렉션이 있다. 아 그러면 레트로 칼카니아 볼사이트겠구나. 원인이 이제 해그론드 리폼이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렇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원인이 어떤 원인이 돼서든 여기에 이제 볼사이티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는데 인젝션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로브를 딱 갖다 댔죠. 여기다가 프로브에 센터에다 댑니다. 센터에다 대고 뎁스를 대는 거죠. 여기까지 1cm이고 여기가 1.2 1.4cm, 1.2에서 1.4cm, 1.2cm 정도 뎁스에 이 프로브의 센터, 여기에다가 인서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니들의 인서션 포인트. 여기에 센터에서 1cm,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저 레트로 칼카니알 볼사가 거기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리도카인이랑 소량 믹스를 한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요. 네, 컨타미네이션 되면 인펙션 되면 안 되니까 알코올 섬으로 10번 10번 합니다. 이걸 준비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 프로브에다가 이제 프로브의 센터에다가 병원을 맞추고 뎁스는 1.2cm 해서 센터에서 뎁스는 1.2cm 따끔해요. 죄송해요. 아이야. 한 다음에 수직으로 쭉 집어넣으면 예, 약간 예, 여기 보이시죠? 1.4cm 정도로 들어갔네요. 살짝 빼서 예, 여기 보이시죠? 니들 TV. 그럼 거기에다가 인젝션을 합니다. 인젝션을 하면 저게 아킬레스건의 실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트로칼사의 벌사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새로운 것도 이렇게 빼고 컴프레션을 1분간 하고요. 그러면 벌사에 이렇게 골고루
플로이드가 류도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달 정도 지나면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돼 있는 거는 없어지면서 증상도 많이 좋아집니다. 증상은 그것보다 좀더 빨리 좋아집니다. 여기까지가 레트로칼카니아 골사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을 때의 초음파 소견과 주사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